안녕하세요. 불만차 기자들입니다. 이적시장 이대로 끝나가나 했는데 갑자기 초대형 떡밥이 두둥. 누가 라이터를 켰어. 그러니까. 네. 네. 바르사 유시 출신의 이승우, 백승호, 옛날 승승 듀오라고 했었는데 네. 영입설이 나왔습니다. 사실 기대만큼의 성장세는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팬들이 좋아해 주시고 네. 기대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런 선수들의 K리그행 보도가 나온 만큼 파장도 컸는데요. 사실 이승우 선수 그래가지고 저희 방송 댓글 보니까 이승우 선수 관련된 얘기 해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사실 제주도 출장 계속 다녀가지고 미리 좀 녹화를 떠놓고 갔었거든요. 예, 근데 백승호의 전북행 루머까지 나왔으니까 아예 저희가 묶어서 이승우 얘기부터 백승호 이야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이야기부터 가보겠습니다. 알려진 대로입니다. 일단 이승우 선수 신트 트라이던을 나오려고 했습니다. 맞아요. 네. 거의 완전히 진짜 유령 취급 당하면서 감독 바뀌고도 계속 뛰지 못했으니까 신트 트라이던 역시 팀 내 고액 연봉자였죠. 이승우 선수를 보내는 거에는 어느 정도 좀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키 1부리그 괴체페라는 팀의 임대 이적설이 나와서 이승우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네. 얘기가 처음으로 나왔고 그 뒤로 이제 스페인 2부리그 그다음에 이스라엘 리그 이야기가 있었고 이스라엘 뭐 마카비 하이파가 적극적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유럽 쪽 이야기가 나오는 사이에 이승우 측은 국내 K리그 측과 접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PNP 매니지먼트가 담당을 하고 있었고요. 국내는 이승우의 형이 한 걸로 알아요. 이승우 형이 중개인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국내 팀과 자유롭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일단 이승우의 기본 전략은 무엇이었냐? 유럽에 남자였어요. 이거죠.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유럽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국내도 한번 염두에 두자 이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왜냐면 신트 트라이던을 떠나는 게 우선이니까 여기 이제 국내 이승우에 대한 니즈가 좀 있었잖아요. 뭐 좋은 조건과 환경을 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승우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실제 과거 전북이 이승우 영입을 추진한 적도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유럽 관련 보도가 이어지던 1월부터 이승우 측은 조심스럽게 K리그 팀과 접촉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만난 팀은 어디냐? 수원 삼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려진 대로 이승우 선수 뭐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 뭐 방송 뭐 짤 같은 거 보면 오래전부터 이제 고향팀 수원에 대한 애정을 보였었죠. 네. 수원도 임대 영입이 아닙니다. 임대에 관심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건우 감독이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구단의 측면 공격수 보강을 원했었고 또 지금 빅클럽을 간 그 선수도 뭐 사실 리스트에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승우 영입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단도 임대라면 좀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고 왜냐하면은 6개월 후에 누가 오냐? 권창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딱딱 아구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가 문제였냐? 5년 룰을 적용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이승우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가 애매했는데 이승우의 프로계약 시점을 바르셀로나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베로나로 볼 것인지 베로나로 되면은 이승우는 임대로는 K리그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게다가 신트 트라이던이 이승우의 이적료를 책정한 게 얼마냐? 100만 유로였습니다. 수원이 감당할 수 있는 몸값이 아니었어요. 네, 수원은 그냥 그 임대로 어느 정도 연봉을 줄 수 있으니 임대로 오지 않을래라는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답을 기다렸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나왔던 팀이 누구였냐? 강원이었습니다. 야, 안 끼는 데가 없어. 네. 근데 강원도 알아보니까 임대면 모를까 이적에는 관심이 없었던 걸로 알고 금방 발을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이 남은 외국인 선수 자리에 장신 공격수를 데려오자고 결정을 한 상황이었어요. 이미 왜 그러냐? 이승과 비슷한 유형의 김대원이 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강원이 무리할 상황도 아니었고 뭐 이거 좀 여담이지만 강원은 당초 이제 비욘 존슨 임대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울산에서 뛰던 비욘 존슨은 미국이나 혹은 뭐 중동 이쪽 뭐 미국 몰래로 이적을 했나요? 네, 했습니다. 네, 네. 그쪽으로 네. 이적을 하면서 네. 네. 뭐 이게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면 이제 그러면 남은 팀이 누구냐? 당연히 울산 아니면 전북이죠. 그러니까 단독 보도가 나온 시점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네, 처음에 수원, 뭐 강원 접근했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을 때 단독 보도가 K리그 더 많은 팀이 원한다. 그건 누가 봐도 울산과 전북을 약간 좀 염두에 둔 그런 보도였거든요. 업계 네. 관계자는 그랬어요. 이 네. 보도가 이승우 측에서 전북 울산 뛰어들어라 라고 낚시줄을 던졌다. 메시지를 네. 던진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뇌피셜이죠. 네. 네. 어쨌든 울산 전북이 이승우를 몸값을 감당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두 구단이라는 게 뭐 모두가 예상하는 부분이었고 무조건이죠. 네. 네. 울산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가 한번 얘기했었죠. 울산설에서 그때 얘기하고 싶어서 홍명보 감독이 김대현 대신에 다른 선수를 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승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승우에 대해서 그때부터 접촉을 하고 있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김인성이 복귀하면서 자연스럽게 무산이 됐고
이후 울산이 당초 추진했던 브라질 출신의 측면 공격수와 협상이 빠그러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카드를 고민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 그게 이승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울산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조지아 출신 측면 공격수 영입에 꽤 근접한 걸로 압니다. 그러면서 역시 이승우를 데려올 수 있는 여력 그리고 자리도 없어진 셈이 되는 울산도 거죠. 울산도 지우고 네. 그럼 어디냐 이제 딱 선택지는 전북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전북이 측면 공격수 영입을 노렸었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조지한 영입을 시도했다. 안 됐습니다. 조지한 선수 강원과 재계약을 택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측면에서 뛰어줄 선수가 필요한데 보니까 이승우가 시장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김상식 감독은 이승우 영입에 대해서 좀 고민을 오래전부터 좀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에이전트를 통해서 제의가 좀 왔었나 봐요. 네. 이 무렵에 수원이 최종 오퍼를 했는데 몸값에서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요. 전북이 이승우 축구와 협상을 했고 당초 이승우 선수는 두 자릿수 연봉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협상을 통해서 한 7억 원 선에서 합의를 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개인 합의는 했고 보니까 구단 간의 협상은 뭐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정도 합의까지 됐다면 전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야 됐으니까. 이 무렵에 제가 이름 밝히기 어렵겠지만 지방구단에서도 이승우 영입장에 뛰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우 입장에서는 이제 국내의 분위기를 파악했죠, 일단. 그리고 어느 정도 연봉으로 날 데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았다는 점에서 충분한 소득을 얻었고, 사실 국내 보도에서는 2일날 유럽 이적 시장이 끝나니까 그때쯤 결정이 날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네. 그건 빅리그 얘기고. 맞아요. 네. 다 달라. 네. 포르투갈은 사실 15일까지고, 다른 리그들도 다 마감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뭐 3월까지가 그렇고. 맞아요. 네. 3월 1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승우가 유럽 잔류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까지 오퍼를 기다린다고 했을 때는 이승우의 K리그 복귀 결정은 아마 훨씬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즉 결정되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마침 포르투갈에서 오퍼가 왔고 이승우도 만족해했고 그 구단이 아시아 선수들을 많이 쓰고 이러면서 네, 일본 선수도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아시아 친화적인 선수고 또 포르투갈 리그는 윙어들 측면 공격수들한테 굉장히 좋은 리그이기 때문에 이승우가 물론 전형적인 윙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만족할 만한 오퍼라고 저도 보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K리그와의 협상 테이블이 닫힌 걸로 알고요. 이렇게 이승우 사가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국내 분위기를 파악했다는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K리그에 가장 가까이 다가섰다는 게 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전까지는 K리그에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그전에도 뭐 전북이 추진을 했지만 사실 그거는 어떤 관심선상에서 본다면 지금은, 이승우가 올 수도 있겠네. 그렇죠. 이승우 상황이 그렇게까지 좀 됐네. K리그에 좀 가까이 접근했다는 점을 조금 저는 좀 눈여겨봤습니다. 자, 백승호.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전북과 연결되는데 팬들은 뭐 반응이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이승우 이제 끝나가니까 백승우가 뜨냐고. 둘로 무슨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와서 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승우와 백승우는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이승우는 뭐 사과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그런 거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뭐 접근을 했고 협상을 했으니까. 근데 백승우한테는 붙이기가 좀 애매합니다. 단독 붙이는 기사가 나온 만큼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기사가 나왔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실 거예요. 맞아요. 가능성 타진이 다섯 글자가 포인트입니다. 네, 제목에도 타진이 들어갔어요. 네, 타진 들어갔어요. 일각에서 뭐 찔러바토르라고 표현하던데 정확하게는 아라바토르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승우 영입이 안 되자 백승호를 한 건지 아니면 이승우와 별건으로 백승호를 알아본 건지 이건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조금 전북에서는 백승호의 상황과 조건을 알아본 거는 맞습니다. 네, 앞서 창 기자가 설명한 대로 백승호도 5년 룰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북에서 연맹에 문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호 측에도 지금 담슈타트랑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냐, 나올 수 있는 상황이냐, 여기까지 좀 물어본 걸로 제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협상 바로 전 단계까지 간 거죠. 또 조건을 알아본 단계니까. 그런데 여기 알아보는 단계에서 보도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단에서도 굉장히 황당해하고 있고, 2월 3일자로 백승원 단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했죠. 협상 단계는 아니다. 오늘 다시 확인해봤더니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 말이 정확하게 지금 현재로서 딱 팩트라고 합니다. 그 기사도 맞네요. 타진이니까. 타진이에요. 네. 네. 그래서 백승호와 이승우 이적설은 사실 조금 지난 얘기인데 이적 시장 초반부터 좀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하도 루머 돌아왔고 직접 전북 측에 전화해서 좀 물어보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때 반응은 이런 거였어요. 우린
가능한 모든 선수를 리스트에 올려놓는다. 딱 전북 답잖아요. 실제로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승우, 백승우 마음만 먹으면 영입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었고, 근데 그때는 사실 니즈가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더 원했던 선수가 있었고, 뭐 강상우도 얘기 나왔었고, 뭐 송민규도 얘기 나왔잖아요. 더 원하는 선수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적 시장 막바지에 뭔가 한 방을 좀 터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닐까. 그래서 이승우랑 어떤 뭐 백승호까지도 조금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북이 필요한 선수긴 해요. 네. 측면도 필요하고, 그렇죠. 또 손준호가 빠진 중앙 미드필드 자리도 필요하고. 맞아요. 필요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솔깃할 수 있을 만한 얘기가 분명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백승호도 K리그 진출 가능성을 완전 배제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호가 전반기는 꽤 뛰었거든요. 7경기 연속 뛰고 막 3개 어시스트하고 잘했는데 후반기에 들어서 완전히 좀 배제됐어요. 지금 계속해서 교체 출전. 맞아요. 한 경기 퐁당퐁당 4달 간격 경기인데도 경기에 못 나오는 때가 발생하는 만큼 선수가 굉장히 힘들어한다. 저 감독 왜 날 안 쓰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그 어떤 상황 자체가 군 문제도 지금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 돌아와야 되는 상황도 지금 머지않은 만큼, 만약에 전북 정도의 어떤 K리그의 리딩 클럽이 접근을 한다면 선수도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고민이라는 게 누가 이게 뭐 러브레터를 보내야지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날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이런 단계에서는 지금 뭐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섣불리 나 너랑 사귈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나 그럴 마음 없었는데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선수는 좀 이렇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관건은 아무래도 담슈타트가 보낼 마음이 있을지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담슈타트가 1월 이적 시장에서 선수 영입, 그 백승호 대체자를 일단 영입 안 했잖아요. 네. 그 말은 백승호를 무조건 후반기에도 함께 한다는 얘기고, 그런 만큼 백승호를 전북에 어떤 오퍼를 하더라도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2월 4일 현재 버전으로는 백승호는 거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바뀌면 다시 한번 또, 또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제 두 선수가 막판 이적 시장 달구면서 여전히 국내 팬들의 많은 기대를 받는 선수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네. 유럽에서 도전을 이어가는 열정도 당연히 응원을 하고 성공한 뒤 언젠가 K리그로 돌아와서 또 저희 팬들을 기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역시 생기는 예,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선수 모두 멀지 않았다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 저는 네. 뭐 언젠가는 왔으면 좋겠어요. 예, 네. 유럽에서도 정점을 찍었으면 좋겠지만 K리그에 이 정도 스타성 있는 선수들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